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싱글 사직과 5집 앨범으로 동시에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12일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싱글 4집 해피 해피, 해피 해피와 7월 24일에 발표한 싱글 5집 브레이크스루는 지난 9일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획득했다. 플래티넘 인증은 현지서 25만 장 출하량을 넘어선 작품에 수여된다. 특히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발매한 모든 앨범이 빠짐없이 플래티넘 음반으로 등극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017년 6월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트와이스부터 10월 첫 싱글 원 모어 타임, 원 모어 타임, 2018년 2월 싱글 2집 캔디팝, 캔디팝, 5월 해외 여성 아티스트 싱글 중 최초로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해 화제를 모은 싱글 3집 웨이크 미 업, 웨이크 미 업, 9월 정규 1집 BDG, 베스트 2집 트와이스 2, 2019년 7월 싱글 4집 해피 해피, 싱글 5집 브레이크 스루까지 8연속 플래티넘 달성이라는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트와이스는 해외 아티스트로는 이례적으로 2주 연속 싱글 발표라는 프로모션을 통해 상반된 매력을 선사해 인기몰이 중이다. 싱글 4집 해피 해피와 싱글 5집 브레이크스루 두 앨범 모두 오리콘 데일리 싱글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7월 25일자 해당 차트에서는 싱글 5집 1위, 싱글 4집 2위에 랭크되며 줄 세우기를 기록했다. 또한 현지 음원 사이트 라인 뮤직의 위클리 송톱 100 차트에서는 두 앨범의 타이틀곡 해피 해피와 브레이크스루가 각 7월 17일에서 23일, 7월 24일에서 30일 기준 1위에 올랐다. 한편 트와이스는 올해 5월 25일과 26일 서울 송파구 KSPO 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2019 월드 투어 트와이스 월드 투어 2019 트와이스 라이츠 트와이스 월드 투어 2019 트와이스 라이츠의 포문을 열었다. 트와이스는 이후 지난 7월 17일 이하 현지 시간에는 미국 LA 더 포럼 공연을 시작으로 7월 19일 멕시코 시티, 7월 21일 뉴워크, 7월 23일 시카고로 이어지는 미주 투어로 4만 천여 관객을 동원했다. 트와이스는 오는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19 월드 투어 공연을 펼치고 현지 팬들과 만난다.